민지 씨, 무슨 일이 있어요?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. 무슨? 불운하면 너 분점 내달라고 했어요. 분점이요? 민주 씨 계획이라는 게 그거였어요. 아버님께서 먼저 선수 치시더라고요. 2천 땅 주시겠다고. 어르신도 마음이 급하시긴 했나 보네요. 불운하라는 이름값만 해도 2천 땅이 비할 바가 아니죠. 정건 씨, 나랑 함께 하겠다고 했죠? 네,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. 정건 씨가 분점 주방을 맡아줬으면 좋겠어요. 아버님 이번에 그런 일도 있으셨고 많이 쇠약해지셨어요. 이거 부르나도 길어야 1, 2년이면 끝이에요.